지금 이 시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변호사 어, 그 총리 국무총리를 마치고 하려고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유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싱크탱크 를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정부가 갑자기 집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자유 우파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된다 어떤 리더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다음 리더 또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의 대응 역량이 있는 이런 분들이 계속 만들어줘야지 어떤 영웅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자유우파가 집권을 하고 없으면 또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우선은 뭐 여러 교수들하고 상의를 쭉 했죠. 어, 이구동성, 뭐그 당시 말이다 볼수이 정부의 초기였었으니까 이구동성 어, 도안은 드리겠다. 그런데 이름을 내놓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정권이 초기에 초기에 적 폐 수사 적폐라는 이름을 걸고서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뭐 하다 못해 이 에,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할때그 이제 거기다뭐기금금뭐뭐라까요 기부금을 좀 내고 봉투에 뭐 이렇게 좀 집어넣은 것도 있는 모양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에, 좀 자료가 노출이 되면서 뭐 그런 걸다 일일이 전화 하고, 뭐 조사하겠다고 하고 나오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 세무조사도 들어갔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소위 자유한국당을 돕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진 모양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어 아니 뭐 제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공부를 좀 하자 이랬는데, 그거를 아주 주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알고 있던 한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고 하, 하면, 어, 그중에 한 이제 물론 부담이 되니까 제가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에게 얘기하면 한 두세 명 정도가 공부는 같이 하자, 준비는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뭐, 에, 6, 7명, 7, 8명은 어, 같이 하기 어렵다. 어, 다른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준비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 오늘 이 자리에 이게 아마 보수. 한미 보수 연합 모임이죠. 한미 보수 협회 연합 모임이죠. 여기 이제 어,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왔나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것을 누가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겁나시죠. <laughs> 그런 게 겁날 것 같으면 뭐하러 오셨겠어요. <laughs> 이제 그런 거 우리 겁날 나이가 지났죠. 예.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어, 일어났다. 오늘 이런 집회가 어, 만들어졌다. 이 점을 제가 좀 어, 장한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최 회장님께서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 아, 뭐 그런 어떤 돕는 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모임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가 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입니다. 그 <laughs> 아내가 어, 교회를 다니거든요. 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 다니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이제 구원 받고 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어, 결국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내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아내가 격려, 박수, 응원, 성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뭐 이제 당신도 어린 환갑을 지냈는데 또 나도 뭐 어린 환갑. 요새는 뭐 환갑을 환갑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래 제가 어린 환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다 지났는데 뭐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 날아가고 뭐 좋지 않냐고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까지 뭐 검사 생활을 했고 또뭐 이렇게 정부에 들어와서 어그 고등검사장까지 맡았다가 나중에 정부 들어와 장관,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이 나라가 더 무너져가는 것을 볼수 없어서 어,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어, 생각지 않던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정치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많이 모여서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또 특히 우리 에, 자유한국당에 그런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은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좋아져야 우리 자유우파가 살수 있는 거거든요. 에. 제 고등학교 어, 동기들은 대개 민주당 계열에 가 있습니다. 또는 정의당 계열에 가 있습니다. <laughs>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친구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국회 오는 친구들마다 사면 민주당 아니면 정의당 뭐 이런 데 이제 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그 중에 이렇게... 또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몇명또 제가 좀 권해 가지고 우리 당으로 들어오게도 했습니다. 근데 당에 들어올 때제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당 안에서 아이저 황하무개의 친구라고 해 가지고 뭐 일을 시키면 혜택을 줬니 뭐 아니마 하는 말이 나올까 봐 제가 제 친구들을 몇명 데려다 놨는데 제 친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이번에 막 인재영판 이런 이런 사람들 중에 제 친구가 있는 건 모를 거예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정치를 이렇게 그 배관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어, 친구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보내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게 해서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6개월이라고라면 선거 출마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의 세배 또는 두 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대개 선거 준비를 오래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를 하는 다른 두세 달입니다. 사실은 공천을 한달 전에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좀 이렇게 바쁘게 당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뭐가 바뀌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어요. 어, 뭐 좋은 인재를 제가 잘 골라 가지고 이렇게 영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협 있지 않습니까? 당의 위원장들, 의원들이 좋은 인재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 한 1500명이 있습니다. 그 추천을 받을 때 자기 지역구 안에서 추천을 하면 좋은 인재를 추천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나하고 경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내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있는 당신이 아는 인재 이런 사람들을 10명씩만 추천을 해라. 이래 가지고 추천된 사람들이 1,500명 있고 또인재영입 위원회에서 모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한 1,700명 뭐좀넓히만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영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적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그럼 뭐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요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대안이 없다. 맨 처음에는 싸울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싸웠더니 이제는 싸울 줄 모른다는 말은 거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싸우기만 하지 대안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싶은데. 제가 모르니까 답을 그렇게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선거가 총선이 2 0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민주당이 이긴 총선은 세 번밖에 없어요. <laughs> 그럼 우리 우파 정당이 몇번 이겼을까요? 1열 다섯 번이겼어요 스무 <laughs> 번 중에 1대 2대 국회는 무소속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대부터 이제 정당이 정당들이 다수석으로 이제 차지했는데 그중에 18번 중에 세 번만 민주당 계열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우파 계열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우파 정당들이 대안도 없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대안도 없이 선거로 치렀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다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대부분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자유한국당이 힘들어져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나가 가지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지고 뭘잘못 하는 정당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내공 깊은 대안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큰 틀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것들을 지켜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법치를 세우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 우리 자유우파 정당입니다. 지금도 이미 대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부각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시장 경제보다 더 나은 경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지금 완전히 경제 폭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경제에 간혹 보면 기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운용하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경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경제 규제를 통해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잘 굴러가기만 하면 정부가 지금 이 정부처럼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 시장은 똑똑해서 잘 커갑니다. 그런데 자꾸 간섭하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장이 뭔데 그런 시장이 뭔데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손해 보고 이러시는 뭐라고 지금 뒤에서 걸으시는 겁니까? <laughs> 시장에서 손해 보고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장 가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때 아니 나는 손해 보면서 파는 거야 정말 손해 보면서 파는 걸까요? 또 사는 사람은 아이거 나는 괜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괜히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파는 사람도 이래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예요. 시장을 통해서 가치가 생산되는 겁니다.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만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 전고 건강한데 돈은 많이 듭니다. 애들 기르려고 그러면 요즘 뭐 학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나는 몸 건강하니까 여러 시간 일해 가지고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애들 잘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젊어도 주 52시간 밖에 일할 수 없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어기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할 것인가, 또 사용자들이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줄 건가 하는 건그 사람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하고 싶다. 내 건강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게 하고 그만큼 보수를 주는 것.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올해 일하면 저녁이 저녁 전역 삶이 없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근로 시간이 많은 나라니까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 줄이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때 자원이 있어서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뭐 정말 아주 똑똑하고 천재들만 모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성장했습니까? 물론 자원 좋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을 창출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고려 없이 무조건 젊은 사람도 주 52시간 연세가 든 분도 주 52시간 똑같이 일해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주 52시간 일하고 그걸로 애들 키울 수가 없으니까 투잡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나서게 돼서 조금 삶의 질을 좋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주 52시간제 시간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투잡을 하지 않으면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없는 그런 나쁜 제도로 바뀌어 버리게 말게 바뀌어 버리고 말게 된 겁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왜 박수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보수주의 얘기를 하는데 보수주의의 가치는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는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죠? 그거 우리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유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민주주의 그러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은 이 좌파 세력들은 거기에 교묘하게 민중민주주의 저쪽에서는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1차 민주주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1차 민주주의라는 게 그게 1, 1차 사회주의죠. 그다음에는 2차 사회주의, 2차 민주주의 정말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2단계 혁명 전술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그다음에 이그좀 사람들이 바뀐 뒤에 2차 단계로 정말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 단계 혁명 전 선술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름이 그럴 듯하고 서 그럴 다고 해서 민주라는 말에 현혹이 되면 그런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주 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줄이면 자민통. 자주 민주 통일 하나 하나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다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법원에서 이의적 단체로 판결이 났어요. 자유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가렸죠. 그렇지만 자유 앞에 반 파쇼.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부를 파시오 정부로 규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민주라는 말도 왜곡하고 통일 통일이라는 말도 왜곡해서 이제 그 혁명을 추구했던 이런 단체가 이제 자민통 뭐 그런 걸 이제 그그 그 당시에 공공의 안녕을 다 아, 다루고 있는 공안부에서 처리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피땀흘린 노력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수에도 이제 좀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영국의 보수에서는 영국 영국 보수가 오랫동안 이제 정권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에, 진보적 그런 가치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것을 에, 그것을 어, 에, 그것을 이제 에, 보완된 에, 자유민주주의로 보수주의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뭐 뒤에서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의 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미 보수가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수를 지키기 위한 강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